인사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영어의 중점, 그러니까 영작의 재발견 이런 패널을 위해서 배울 건데 영작의 재발견이 뭘까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우리가 왕초보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딴딴딴 우리 팀워크 공부했었죠. 어떻게 이 머리에 있었던 걸 입안으로 확확 내뱉느냐 이런 초점을 뒀고요. 또 초급에서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중요한 핵심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. 요 다음에 여러분께서 기대하시고 기대하셨던 영작입니다. 근데 영작 들어가시기 전에 아, 좀 어려운 것 같아. 왜 이렇게 어렵지? 이 수 봐봐. 문장이 엄청 기네. 라고 미리 겁먹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영작의 재발견이라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리사가 나타났는데요. 어떠세요? 리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하나하나 잘 읽고 있지 않나요?